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은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신림동 등산로에서 대낮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에 숨지게 한 최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합니다. 도쿄전력이 중기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3월까지 전체 오염수의 3%인 3만 천여 톤을 방류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택시업계와 식당, 카페 등에서 이른바 팁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뜨겁습니다. 팁 문화, 과연 필요한지 집중해 살펴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 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훈련인데 전국적으로 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건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첫 소식 유혜림 기자입니다. 장갑차에서 내린 신속 기동대원들이 정부 청사 내부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아! 정부 시설에 적이 침입한 상황에 대비한 방호 훈련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됩니다.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시각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사이렌과 함께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대피소나 지하철역과 같은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전국 17,000여 곳으로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들은 구급차 등 비상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우측 갓길로 주차해야 합니다. 차량 통제는 일부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시와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실시되며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 경보가 내려지면 경계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시 20분에 경보가 해제되고 훈련이 종료됩니다. 병의원과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훈련과 상관없이 정상 운영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어젯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870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은 화재로 변전시설이 불에 타 전기 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일어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주원진 기자입니다. 87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경비실에는 양초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105동인데 네. 앞에서 막 불자동차가 뭐 열몇 개가 왔다 그랬는데. 소방당국은 40분 만에 불을 껐는데 변전시설이 불에 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아파트 정전으로 이렇게 승강기까지 멈춰 고층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임시 전봇대까지 설치했지만 비가 온다는 기상청 예보 때문에 복구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새벽까지라도 복구 승전을 하려고 했는데 인천 쪽에 호우 특보가 발효됐잖아요. 일부 주민은 집 밖을 나와 이른바 차박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결막염에 감기까지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무조건 손을 씻고 이제 막 이것저것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젯밤 9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이 많아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애를 겪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지난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경찰은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오전 11시 20분 조선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은 정식 공판인 만큼 조선도 직접 법원에 출석합니다. 조선은 지난달 20일 오후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게임을 즐기듯 계획된 살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하신 거 맞나요? 검찰은 조선이 범행전 금천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 과정에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신림동 등산길에서 대낮에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공개 여부를 오후 3시 결정합니다.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조선은 과거 사진만 공개돼 논란이 됐는데 최 씨는 머그샷 촬영에 동의한 만큼 최근 모습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경찰은 최 씨에게 사형과 무기징역만 선고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지난달 이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에 대한 첫 재판 오늘 열립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재판부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먼저 들여다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핵심으로 보는 것이 범죄 사실,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을 하는지 이게 가장 핵심인 것이죠. 한마디로 자백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재판이 금방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 이번에 그 검찰이 수사한 다음에 그 법원으로 넘길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살인 내지 그 살인 미수 그리고 또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두 차례 무임승차했는 것에 대한 사기 그리고 또 흉기를 구입하는 척 하다가 사실상 이 훔쳤던 것에 대한 절도 나아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이버 모욕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조선이 그 평소 때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은둔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고소가 된 사건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당일에 있었던 살인, 살인 미수 그리고 절도와 사기 플러스 사이버 모욕죄 요 부분이 지금 그 공소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묻는 것이 아마 오늘 재판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조선의 범행 동기 드러나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조선이 지난해 12월부터 어떤 대출받은 300만 원으로 집 근처에 PC방이라든지 뭐 집에만 머물면서 게임만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몰두를 했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사이버 모욕죄 혐의로 경찰의 소환 요구를 받게 되자 그것을 이제 젊은 남성에 대한 어떤 분노감을 표출해가지고 이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경우를 그래서 뭐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뭐 슈팅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총을 쏘는 게임 같은 거라 뭐 이런 것을 그냥 스스로 오히려 게임의 주인공이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몰입했다라는 것이 어떤 검찰 조사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신림동 이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이 됩니다. 공개는 되겠죠? 네, 거의 뭐 명백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는 특정 강력범죄, 살인죄라든가 이번 사건 같이 강간 내지 강간 살인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명백합니다. 나아가서 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적의 원칙이 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일 어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나아가 범죄 재범 예방 이런 공익적 필요가 훨씬 더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오늘 경찰청에서의 어떤 그 신상 공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 좀 약간 그 독특한 것이 이른바 머그샷. 우리가 그 피의자를 검거했을 때의 얼굴, 키 이런 것들을 찍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 동의를 하고 머그샷을 촬영과 공개에도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신림동 어떤 그 흉기 휴대 사건의 어떤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 서현역 사건의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거부했는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조금 더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결정이 되면은 빠르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늘 오후쯤이면은 이 그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신상이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예. 네. 부검 결과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둔기로 가격을 당한 거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는데 네.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거든요. 네네.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최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우발적인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어떤 사고였다라고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 이 질식사라는 것은 목을 졸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에서 혐의점을 잡고 있는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와 사형밖에 없어요. 일단 형 자체가. 근데 강간치사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무기 외에도 10년 이상의 징역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본인은 감형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목을 졸랐다라고 하는 질식사의 소견이 나온 이상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간 살인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요, 이런 아주 흉악 범죄자들에 대한 이 사형이 필요하다 이런 논란들 또 여론도 들끓고 있죠. 근데 워낙 찬반 논쟁이 치열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내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사실 높아요. 특히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흉악 범죄가 굉장히 느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어떻게 보면 이해는 이해하듯이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보복을 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한마디로 네. 형법에 사형이 규정이 돼 있는 건 맞지만 네. 실제 집행한 적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우리나라가 뭐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는 어떻게 보면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기징역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굉장히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이따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외교적 문제 또 기본적인 어떤 피의자의 인권 문제 그렇다고 예. 누가 그거를 사형을 집행을 하느냐 이 아마 집행자의 인권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복잡한 거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회적 논의를 장을 열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업황 가능성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사형이라고 아니면 자백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가해자라는 분이 지능이 조금 낮았어요. 일반 사회 보니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재심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당시에 어떤 그 피해자가 두 명이었는데 두 명을 죽인 것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가 돼서 집행이 되었더라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업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물론 최근에 어떤 그 신림에서 일어났던 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어떤 업황 가능성이 없겠죠. 본인이 네. 다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영상이 다 찍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성숙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사형 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네. 마찬가지로 이유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유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을 하거나 사형제가 있으면 이유로 가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EU와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도 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이유에 제출하기까지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중요한 지적을 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밝힌 의견이 있는데요. 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
이게 사형제도 집행은 이 외교적 문제,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 해외와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쉽사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왜 그 한동훈 장관이 나오냐 하면은 사형의 집행에 서명하는 사람이 법률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의견과 네.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과연 집행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예. 20년이 지나면은 사실상 석방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어떻게 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제도를 예.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미 형법에 개정안도 나와 있고 이 부분과 네. 관련해 가지고는 대법원에서 유사한 판례에서 그와 같은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어떤 그것이 이제 사형에 대한 집행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야기해 주셨는데 흉악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떤 중형에 대한 근데 실제 범죄 효과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어요. 어떤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걸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건 사법부 재판 단계에서도 그 어떤 개개별로 흉악범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재판장들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도 합니다. 제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으로 되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가석방이 없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더라도 가석방을 통해서 사회에 다시 어떤 재사회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나와서 사회에 대한 해악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엄중하고 일번 100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냅니다. 방류 준비에 돌입한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전체 오염수의 3%를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내일 최초로 방류할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를 거친 약 1톤의 오염수를 1200톤의 바닷물로 희석한 뒤 3중 수소를 측정하고 방류하게 됩니다. 가이오 호스의 지시에 앞서 주변 환경에 与える 영향을 확인しつつ 신중히 소량의 방류から 開始することとしています. 도쿄전력은 설비 등에 문제가 없는 게 확인되면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를 매일 내보낼 계획이고 내년 3월까지 전체 오염수의 약 3%에 해당하는 31,200톤을 방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류 시간은 내일 아침 오염수 모니터링을 위한 선박의 출항 시점 등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 일자를 확정했습니다. 다도에 공고 수주 년의 초기에 와타로우토모 알프스 처리수의 처분이 완료するまで 정부로서 책임을 持って 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발표 직후 총리 관저 앞에선 어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콩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류 첫날부터 현장 감시와 평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고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을 할 때마다 확인 차원에서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정치 자금을 낸 후원자 명단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정치자금 1인 한도인 1천만 원을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에 후원금이 이낙연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후원을 요청했고 직원 명의까지 동원해 1억 5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 말대로라면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측 모두 쪼개기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는데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약속했을 때였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암시적인 통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쯤 이 대표를 소환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코인 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 결정이 오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김 의원이 징계 직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자 민주당 위원들이 논의가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 회의를 45분 앞두고 김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오전 회의는 40분 만에 중단됐고 오는 30일로 징계 결정을 미뤘습니다. 당초 제명 결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돌연 연기를 요구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당헌당규상 민주당 복당이 쉽지 않아 내년 총선 출마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징계 결정을 미루자 당내에선 불출마 선언이 문제를 희석할 순 없다. 당 지도부는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리특위가 오는 30일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안을 의결하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김 의원 제명이 확정되려면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출마 선언으로 다수당인 민주당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출석 정지 등으로 수위가 낮아질 거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으로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았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남국 의원 어제 이제 표결을 앞두고 돌연 내년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윤리특위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표결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숙고 시간을 요청을 했고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한 행동들을 면책해 주는 것이냐 과연 김남국 의원이 했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자, 김남국 의원요 윤리특위 회의를 불과 1시간도 안 된 뭐 45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45분 앞두고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일각에서는요 징계 수위 낮추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아마 윤리특위 중에서 징계 소위가 있거든요. 그 징계 소위의 분위기는 제명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었던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리특위 변절위원장의 경우에도 제명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 회부될 것은 이미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 정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당의 윤리감찰단의 감찰도 피했잖아요. 탈당으로 피하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 그 위원회의 이 심사도 또 피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여러 생각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뭐냐면 네.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또 맞아요. 첫 번째 이게 본회의에 회부가 되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제명안이 부결되고요. 200명이 안 돼서 부결되고 다른 출석 정지 10일, 30일 등으로 이게 감경이 되게 되면 예. 그 국민적 비판이 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혹시나 있을 영장 청구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돼요. 한 표라도 아쉬운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필요하고 김남국 의원 본인 입장에서도 보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수사 재판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저는
당과 김남국 의원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 이제 윤리특위 소위에서 제명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는데 이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 나온 후에 민주당 의원들 요청으로 연기가 된 겁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온정주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좀 들리고 있는데 표결 연기 결정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연기한 것이 온정주의라고 단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정치인한테 있어서의 그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해서 가장 큰 희생을 이제 결단한 거거든요. 사실상의 제명과 같은 효과를 이제 누리는 것,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뭐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지난 5월 달에 탈당을 해서 이제 민주당은 1년 안에 복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내년 총선은 민주당으로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총선 출마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것은 예. 본인이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그 코인 거래는 잘못된 것이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윤리심사 소위에서 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좀 그 검토해 보자, 감안해 보자라는 차원의 연기 요청을 한 것이지 연기에 네. 따라서 곧바로 무슨 그 저 제명을 철회하거나 이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 스스로 이제 제명에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민주당은 이미 이제 민주당 탈당을 했고요 또 복당이 쉽지 않은 상황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논란으로 징계 위기에 처한 현재 상황이 내년 총선 불출마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출마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해당 지역구가 또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예요.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명안이라는 것이 재직 중,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직무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제명안을 올린 거 아니에요, 자문위원회에서. 네. 현재 국회의원 직무 수행에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제명을 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 치면 탄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 출마 안 할게라는 것하고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이항수 간사 얘기인 것이고요. 네. 그럼 대통령제 중임제 하에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해서 탄핵 심판 받고 있는데 나 내년에 대선 출마하지 않아라고 해서 탄핵 기각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이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미리 나 불출마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뭐 항상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에 결단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감찰 단 윤리감찰 지시가 있은 이후에 탈당했죠. 예. 그다음에 코인 매각 명령을 했는데 당에 그것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40분 전에 소위 열리기 40분 전에 바로 나 불출마할게. 그때 임기응변식이기 때문에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한 불출마 선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학적인 불출마 선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의 시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불출마 선언하면서도요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원직 사퇴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분명하게 반성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SNS 통해서 표현된 거를 보면은 이제 본인을 뽑아준 지역민들 위해서 마지막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더 일찍 종합적으로 좀 소명을 해서 의혹들을 커나가는 것들을 좀 이렇게 사전에 차단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런 불출마 선언도 좀 더 일찍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그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좀 늦는다는 그런 생각은 좀 저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뭐 여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이렇게 엄하게 하지만 같은 잣대로 여당의 입장도 좀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 그 김남국 의원은 그 성실 의무 위반 아닙니까? 네. 저기 회기 중에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불법성이 지금 드러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네. 그런데 이미 뭐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7년형을 받아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나갖고 의원직까지 상실했거든요. 예. 그렇게 불법 행위가 명확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그 저기 징계 같은 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예. 지금 제명 공고로 소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 뭐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태용 의원 등 지금 제명안이 저기 그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올라간 의원들 많거든요. 예.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좀 대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코인 문제이니까 지금 권영세 의원도 장관 시절에 업무 중에 코인 거래를 수십억 했다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제소가 된 상태인데 그것도 이와 같은 똑같은 잣대로 좀 재단해야 된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자, 일단 그 불출마 선언에서 이제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관심입니다. 당초 제명이 유력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 의원 불출마 의사를 감안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로 하고 연기한 게 아닌가. 아니면 연기할 예.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의무 다했다라고 김남국 의원께 어떤 동료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30일 출석 정지로 민주당 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결국 만약에 소위나 윤리특위에서 그렇게 의결되지 않게 되면 본회의에서라도 30일로 다운돼서 아마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명안의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어제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변호인단 사임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차질을 빚었었죠. 그런데 이 전 부지사 사선 변호인 선임 기회를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도 재판부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한 달 이상의 재판 지연의 사유를 보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지난달 24일도 보면은 부인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또 서로 간에 재판정에서 부부싸움을 하시는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 8일에도 안 나오던 변호사님이 나와가지고 기피 신청서 등을 내면서 또 거기서 또 검찰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이시 하루 전날 재판 하루 전날 사임서를 냈단 말이에요, 변호인이.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비상식적이에요. 미리 사임서를 내든가. 그래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재판 지원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피고인이 나 사선 변호인 선임할 테니까 한 개를 더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거든요. 피고인 신문을 미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도 요 관점에서만큼은 재판 지원의 의도가 있다라고 아마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은 조직적인 사법 방해 때문에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전 부지사의 가족과 접촉한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런 아주 제가 보기에도 이례적인데 이런 재판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재판이 작년 22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저는 거꾸로 그동안 검찰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검찰 검사 인력과 수사관 등 수백 명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셀 수 없는 압수수색을 했고요.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뭐 6만 건 이상의 자료들을 압수수색해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뚜렷한 물증 같은 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건 없어요. 네. 바뀐 것이라고 하는 거는 김성태 전 회장하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그 진술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진술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명확하게 그거를 물증으로 지금 확정돼 있는 그런 그 상황도 아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건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라는 타켓을 정해놓고 하는 기우제식 수사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7월 12일 날 그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치소 가서 접견을 합니다.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협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좀 피하자. 나중에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김영태 변호사가 법정에서 예. 그 재판부에 그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7월 21일 날 그 현재 확인된 내용은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서 분명하게 대북 송금을 요청한 적도 없고 예.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 요것까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검찰에서 진술을 바꾼 것이 이제 증거가 되려면 재판정에서 그걸 진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그것이 7월 25일, 8월 8일 그리고 어제 있던 22일 세 차례 재판이 이제 파행되면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것이죠. 예, 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부인도 이제 그 검찰에서 김성태와 검찰을 통해서 해유 압박이 있다라고 이제 저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당에 접수가 돼서 당에서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예. 불허했단 말이에요. 접견 자체를.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최고위원이 이제 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예. 또는 그 부인과의 우연한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사법방해고 뭐 증거 인멸을 해유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거꾸로 10개월 동안의 인신부속한 상태에서 검찰과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해유 압박한 것과 우연한 통화를 통해서 부인하고 통화한 것이 해유 압박이냐는 것은 국민적
합리적인 상식적 수준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해외 압박이냐라고 알겠습니다.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 돼. 근데 다시 근데 이게 그 구속 기간 그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 구속된 그 국민들은 다 해외 압박을 다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을 사실 아닌 것으로 진술하라라고 하거나 이럴 때는 해외 압박인 것이죠. 그러나 네. 검찰의 수사기법으로 어떤 뭐 회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있나요? 오히려 어느 분이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얘기하라고 하는 건지가 중요한 것이지 예. 몇 회 만났는지 그렇다고 접견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 장소 변경 접견도 했어요 일반인들. 예. 부인분 수차례 면회했잖아요. 예. 그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 이후에 즉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 이거 이재명 대표께 사전 보고했다라는 진술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후에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태도를 변화시켜서 접견하고 뭐 옥중 편이 내세우고 이렇게 재판에 관심을 보이냐 이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그것보다는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협조하는 것이 맞다 공당으로서. 예, 민주당의 주장도 있었지만요. 아까 지금 윤계찬 저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는 그 시점에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그 시점,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한 얘기죠. 혹시 이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영장 청구되면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보는 건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비핵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이 돼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 본인의 입건 소식에 대해서 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입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그 접경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등에서는 대북 교류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왔고요. 네. 그런 대북 교류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보법 위반 등의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기가 불법적으로 북한한테 뭐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자기가 여기에 이렇게 이런 그 피의자를 입건된 것에는 정말 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저 표현인 것 같고요. 예. 19년도는 아시겠지만 19년도 2월달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되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저기 경기도지사 직 자체가 박탈돼 그런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방북을 할 사실 동기나 그 가능 그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자 뇌물로 이거를 이제 기소 저기 규율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뭔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성 있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 뭐 무슨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의 히토리 사업과 관련된 예. 뭐 그 경기도지사로서 어떠한 인허가권과 관련된 권한 자체가 없는데 어떤 예. 그 대가를 했는지 그 제3자 뇌물을 규율하는 것 자체도 저는 공소유지가 이게 가능한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또 바뀔지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사실 이전에 국가가 대북 사업 관련해서 기업체로부터 뭐 돈 관련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유죄 판결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국가이기 때문에 대북 사업을 주도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로비가 벌어졌던 것으로 아마 그런 혐의가 불거진 것 같고 예. 어쨌든 나온 객관적 증표들을 보면 경기도가 초청장 그 초청해달라고 보내요. 네네. 이건 이미 팩트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건 나와 있습니다. 돈이 이제 800만 달러 간 것도 거의 팩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술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고 스마트팜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에서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국가보위부인가요? 북한의 그 모 부서 이호남 씨가 예. 거기에 300만 달러 줬다고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한 거죠. 예. 별도로 나눠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객관적 증표들을 진술과 꽤 맞춰보면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지사 협조가 분명히 사업에 필요했다. 예. 이런 것들이 유추가 될 수 있어서 예. 그 본인의 어떤 그 사무 집행과 대과 관계가 있는 도움이 필요했던 그 김 회장과 네. 연관관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것은 입건을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소 줄어든 것처럼이 보였던 가계 부채가 지난 2분기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리는 오르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2년 전 전용 161제곱미터가 45억 원에 팔렸는데 지난달 54억 원에 손바뀜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높은 호가에도 매물이 올라오기 무섭게 팔려나간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사의 설명입니다.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본인지 팔고 오시면서 갭차에 있으시면 그냥 대출받아버리시는 거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란 판단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에 나선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주째 오름세고 향후 집값이 상승할 거란 전망도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103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점차 줄어들던 전체 가계부채도 반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 거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개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역전세 대책,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것이 전반적인 가계 대출 부채 증가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엄격히 관리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24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원래 그런 뭐 식당, 미용실, 택시 막 이런 세계에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구나. 근데 점점 그 손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고 미국 사람들도 아주 자, 지금 영상 구성 보셨습니다만 이 최근 일부 택시업계와 또 식당, 카페 등에서 고객들에게 팁을 요구해서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이제 국내 본격적인 팁 논쟁, 이제 택시업계에서 네. 시작이 됐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카카오가 소울 인공이 음식점, 카페로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최초에는 네.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서비스 만족도를 별로 표시하거든요. 별 다섯 개를 줄 경우에는 별도의 앱을 통해서 팁을 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네. 거기에 1,000원, 1,500원, 2,000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제 동기부여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거 팀 문화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달 19일 첫 서비스 시범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에 한 하루 평균 2천여 명 가량이 팁을 줬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야 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택시 요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거 추가 부담인데 이렇게 느끼고서 주지 않고 싶은데 주지 않고 싶은데 사실 카카오 T라는 건 거의 모바일 앱 이 호출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타다라든가 네. IM 택시라든가 다른 동종 업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팁을 요구받았다라는 경험담도 잇따르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실태입니까? 사실 계속 과거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카카오 때문에 더더욱 부각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한 SNS에 화제가 됐던 국내 식당의 경우에는 네. 아예 이 안내 테이블, 이제 팁을 직원이 친절히 응대했다면 한 5천 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이제 안내 문구가 적힌 이 안내문을 테이블에 놓았다는 겁니다. 네. 또 어떤 카페에서는 아예 유리병, 투명하게 돈을 보일 수 있는 이 팁박스가 이제 놓여 있는가 하면 또 서울의 한 카페에서는 아예 태블릿 PC를 들고 와서 이제 직원이 요구를 합니다. 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칩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네. 그러면 그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전체 결제 금액의 5%, 7%, 10%의 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종업원이 버젓이 보고 있어요. 뭐 누르시겠습니까? 3% 누르면 야 나는 좀 쩨쩨한 손님? 나는 굉장히 좀 인색한 손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네티즌의 답변이 화제입니다. 친절한 서빙에 대해서 팁 줬다면 불친절하다고 느끼면 음식값 깎아줍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러네. 거부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예. 네. 이제 그동안 이제 팀 문화 하면 외국에서 주로 통용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바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 네. 됐어요? 아마 젊은인들의 성지, 힙하다라는 곳은 젊은이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SNS에 유명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방문합니다. 네. 강남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연남동 같은 데 일부 유명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국인 손님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은 이제 팀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혹시 팁을 주고 싶은데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이게 소비자 선택권이지 강요는 아니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걱정은 이거예요. 처음에는 선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태블릿 PC까지 보여줘가면서 버젓이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그건 반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갑이 지금 굉장히 뭐 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중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중 부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식당이나 이제 카페 음식값에 이미 봉사료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팁까지 지불한다면 이거면 또 이중 부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팁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팁 더하기, 네. 여기다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팁이 끌어올린 물가상승이라는 의미인데 예.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미국에도 똑같이 이 팁 문화는 16, 17세기에 이제 이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아예 거기에다가 봉사료, 부가세를 포함된 최종 표시 가격제가 2013년부터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게에서 강제로 팁을 요구했다. 이건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예. 식품위생법상 위반이고 예. 물론 뭐 자발적으로 만족해서 우리 특히나 일식집 가게 되면 고급 일식집 가게 되면 주방장님들이 와서 오늘의 특별 메뉴를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팁이 아니라 적어도 만 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짜리가 예.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아니 써 있지 않아도 예, 예. 당연히 주게 돼요. 물론 뭐 그 이제 모임을 주선하신 분이 내는데 예. 보통 높은 분들은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시거든요. 자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판에 된 팁이라는 건 사실 최저임금 보전 성격이에요. 예. 주마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월 $30 이상 이제 이 팁을 받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항이 있지만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일 최저 임금을 네. 전국적으로 이제 반영하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혹시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소비자들한테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냉담할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즘 키오스크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다 해서 내가 그런 식의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러니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아니 여기 지금 뭐 종업원하고 마주칠 일도 예. 없고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키오스크에 예. 이제 이 팁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메뉴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내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얘기하면서 점점 강요하고 의무하다 보니까 네. 이게 서비스 만족이 자발적이어야지 주는 사람도 좀 부담이 좀 없거든요. 예.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강요한다면 이거는 사실 부장이 더 커서 10명 가운데 우리 국민 6명 정도는 반대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어떤 게 옳다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런 사회 현상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매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받은 보증금으로 같은 날 집을 매매해 120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30대 남성은 2년 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빌라에 2억 2,500만 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세 계약 당일 집주인이 신용불량자로 바뀌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남성과 같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53명으로 대부분 20, 30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이제 현실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냥 막막해요. 60대 A씨 등 56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전국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53채를 이용해 120억대 전세 사기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집주인에게 집을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뒤 매매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집을 샀고 미리 모집한 신용불량자 등 허위 명의자에게 소유권과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겼습니다. 이른바 동시진행 깡통 전세 수법입니다. A씨 일당은 이런 깡통 전세 수법으로 30억 원 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허위 명의자 모집책인 A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커다란 파도를 가르며 서핑을 하는 모습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네. 이렇게 커다란 파도로 유명한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입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타히티 티우포호에서 월드서프리그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대회는 2024년 파리올림픽의 서핑 테스트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서퍼들이 당장이라도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 사이로 유유히 미끄러집니다. 파도가 만든 동굴 사이를 능숙하게 통과하는데요. 아찔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 장면입니다. 이곳 타히티는 내년 파리올림픽 서핑 종목의 개최지입니다. 타히티는 프랑스령이긴 하지만 유럽과 거리가 무려 1만 5,7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올림픽 사상 개최 도시에서 가장 먼 곳에서 열리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파도를 시원하게 가르는 서핑인데 요즘 우리나라 해변에도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양, 속초, 포항, 부산 등 해변 여러 해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는데요.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을 찾은 서퍼들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색색의 서핑보드가 아름답습니다. 지난주 광복절 포항에서는 카이트 서핑이 한창이었는데요.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를 달고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해변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서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공으로 파도를 만들어내는 실내 서핑장을 찾는 사람들도 요즘 많다고 합니다. 네, 올해 참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서핑하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셨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절기 처서인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주로 서쪽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서해안과 제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보면 수도권과 강원, 해안가로 150mm 이상,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50에서 120mm 정도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강원 남부와 영남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고요. 중부와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호남 해안과 제주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다만 일부 동쪽 지역에는 아직 폭염특보가 남아있는데요. 강릉이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